오늘은 카툰 칼리지 분자세포 생물학 제3장 세포 생명체로 이루는 기본 단위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모든 생명체는 다 세포라는 기본 단위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 생명체로 이루는 기본 단위에 대해서 어떻게 과연 생겼나, 그리고 기능은 어떻게 하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제가 이렇게 그린 것은 동물 세포인데, 세포를 영어로 셀이라고 하죠. 셀. 셀, 뭐 약간 부적절한 표현일지도 몰라도, 우리 재소자들이 살고 있는 그 교도소의 작은 땅도 우리가 셀이라고 하죠. 셀. 그리고 처음에 세포를 발견한 후크라는 과학자가 코르크 단면을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작은 방이 보인다. 그래서 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이 세포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카툰 칼리지의 생물학 신한전쟁 본 강의 시리즈의 자매지인 카툰 칼리지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이었던 카툰 칼리지 분자세포 생물학. 이 책에 좀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좀더 세포 생물학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구매하셔서 공부하시도록 하시고요. 이 카툰 칼리지 신완전정복 강의 시리즈가 끝나고 나면은 제가 이 책에 가지고도 다시 한번 강의를 해서 업로드 하도록 할게요. 자, 세포는 그 크기가 굉장히 다양하죠. 수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박테리아. 마이크로미터 하면은 10의 마이너스 3승미터죠. 10의 마이너스 3승, 아니죠. 10의 마이너스 6승미터죠. 1mm가 10의 마이너스 3승미터죠.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가지고 다녔던 자를 보면은 여기 눈금이 하나 있는데, 그렇죠? 가장 작은 눈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cm이고, 한 칸이 1mm이죠. 1mm, 그것의 1000분의 1이 1마이크로미터. 이것의 또 1000분의 1은 뭐예요?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 나노미터라고 하죠, 그죠? 자, 그래서 박테리아는 한 1에서 3마이크로미터 정도의 크기이고, 진핵세포들은 한 10마이크로미터 이상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살펴볼 수 있는 큰 세포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개구리알 같은 경우, 뭐 1mm 이상이죠? 그보다 더큰 세포, 단일세포,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달걀, 역시 단일세포죠? 달걀보다 더큰 알, 타조알. 이거 최근 뭐 연구 보고에 의하면은 조류, 하늘을 날아다니는 벌드, 조류 말고 그 물속에 사는 원생 생물, 광합성을 하는 아주 작은 단일 세포로 이루어진 그러한 생명체가 있어요. 그것들을 조류, 수생생물 조류라고 하는데, 이제 대부분 굉장히 작은데, 그중에서 어떤 종류는 세포 하나가 세포 분열을 안 하고 굉장히 크게 자라가지고 타조알보다 더큰 그런 형태도 있다고 해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세포막. 세포막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세포 안쪽도 물이고 세포 바깥쪽도 물이기 때문에 물에 안 녹는 기름 성분, 인지질을 가지고 세포막을 이렇게 만들어 있죠. 세포막도 일종의 세포 안의 내부 소기관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셀 멤브린. 보시면 인지질, 꼬리가 두 개인 콩나물 대가리로 표현했죠. 요 머리 부분이 인이 들어있는 물하고 친한 친수성 부분이고, 요 꼬리 부분이 지질로 이루어진 물하고 친하지 않은 소수성 부분이죠. 이 안쪽도 세포 안쪽도 물이고 바깥쪽도 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지질 이중막을 통해서 친수성인 부분은 바깥을 향하고 소수성인 부분이 안쪽을 향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세포막의 요 중간 부분이 소수성, 물하고 안 친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바깥에 있는 세포막 바깥쪽 혹은 세포 안쪽에 있는 물에 녹아서 둥둥 떠다니는 분자들은 요 소수성 부분, 물하고 안 친한 부분을 통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세포막 안팎으로 뭐 우리 영양분도 밖에서 안으로 들여보내야 하고 노폐물은 밖에서 안으로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물질들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세포막의 지질 성분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파이프 모양으로 수용체, 아, 파이프 모양의 단백질로 이루어진
단백질로 이루어진 채널 프로테인 혹은 캐리어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여기다 박아놔서 물질들이 쉽게 통과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어요. 자, 세포질, 아까 얘기했듯이 세포질은 일종의 거대한 3차원 수영장. 수영장인데 예전에 우리 70년대, 80년대 서울의 수영장 기억나시죠? 거의 물반 사람반. 그것과 마찬가지로 세포질에도 물에 녹는 단백질, 핵산 같은 여러 분자들이 굉장히 그냥 좁은 상황에서 막 어깨를 부딪히면서 굉장히 힘들게 둥둥 떠 있다고 이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단백질과 같은 거대 분자들이 둥둥 떠다닌다. 그리고 화살표 방향으로 돌아가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세포 안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세포 소기관인 마이토콘드리아. 우리나라 말로 미토콘드리아라고 사전에 나오는데, 어떤 책에는, 옛날 책에는 사립체라는 표현을 쓰는 책도 있어요. 이 모양이 길쭉하게 생겨서 사립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것보다 더긴 이런 형태도 있어요. 일본 학자들이 만든 그런 표현이죠. 하지만 우리나라 카이스트 강창원 교수님께서 지금은 퇴하셨지만, 미토콘드리아를 활력체라는 말로 쓰시자고 주장하셨어요. 왜냐하면 마이토콘드리아에서 ATP라는 우리 세포가 필요한 에너지 분자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세포에 활력을 주는 그러한 세포의 소기관에 대해서 활력체라고 부르자고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활력체란 말이 좀더 저도 많이 개인적으로 쓰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 옆에 있는 게 골지체. 골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처음 발견했죠. 골지체. 단백질 혹은 지질의 합성, 그리고 또 단백질의 여러 가지 변형에 관여하는 그러한 세포의 소기관. 그리고 소포체. 소포체 하면은 뭐 우체국에서 보내는 소포를 얘기하는데 작은, 어느 정도 비슷해요. 뭐 작은 주머니처럼 이루어졌다는 소포체죠. 그리고 이 안에서 단백질 같은 것들을 주로 합성을 하죠. 요 표면에 단백질을 만드는 역시 또 다른 세포의 소기관인 리보솜, 라이보솜이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들어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포의 소기관 중인 하나인 세포 핵. 핵이죠? 핵은 이 안에 너무나 완전 소중한 우리의 유전 정보, DNA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DNA에서 우리 메신저 RNA를 만드는 것잘 알고 있죠. 다른 RNA를 DNA에 있는 염기서열을 토대로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메신저 RNA의 경우에는 기능을 하려면, 즉 단백질을 만들려면은 핵에서 세포질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메신저 RNA가 너무 크고 직접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핵에는 이렇게 핵공이라고 하는, 역시 구멍을 뚫어 놓은 형태의 여러 가지 단백질로 이루어진 이러한 거대한 세포 입장에서 거대하죠. 이러한 통로 단백질이 여기 존재해요. 통로 단백질, 여기 통해서 세포 안팎으로 물질 이동을 담당하죠. 저기 이미지 인터넷 업로드 무단 전지를 금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동영상은 얼마든지 공유하셔도 되고요. 공유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 이미지는 강의, 이 책을 갖다가 스판사에서 강의 자료로 몇몇 교수님들이 쓰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께는 이 슬라이드를 저희가 보내드리는데, 이 슬라이드를 그대로 학생들에게 업로드하면 아무래도 책에 판매해 준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를 갖다가 공유하지는 말아 주십사 하는 생각에 그런 문구를 삽입한 것 같아요. 동영상은 얼마든지 공유가 가능하니까 그 동영상 많이 공유해 주세요. 자, 소포체부터 볼게요. 소포체.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 엔도라는 게 뭐야? 안쪽이라는 뜻이죠. 세포 내부에 세포막과 비슷한 성분으로 이루어진 또 다른 막. 형태가 있다고 해서 우리 엔도플라스믹이라는 뜻을 써요. 레티큘럼은 막 그물 같은 형태라는 뜻이죠. 그물 같은 형태. 자, 소포체는 크게 조면 소포체, 조면, rough, 겉면이 매끈매끈하지 않고 울퉁불퉁하다는 뜻이죠. 조면 소포체, rough,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 그리고 표면이 매끈매끈한 활면 소포체, smooth,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겉모습도 많이 다르지만 굉장히 다른 기능을 해요. 겉모습이 어떻게 다르냐? 조면 소포체는 이렇게 위에 라이보솜이라는 파란색으로 그렸죠? 단백질을 합성하는 기관이, 소기관이 붙어 있어서 울퉁불퉁하게 보이고, 활면 소포체는 단백질을 합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관이 없어서, 라이보솜이 없어서 매끈매끈하게 보여요.
또한 조명 스포츠의 러프 앤드 플라스틱 리티큘럼은 마치 여러분 공갈빵 있죠? 그 호빵, 중국식 호빵인데 안에 아무것도 안든 거. 그걸 찌부러뜨린 그런 형태처럼 이렇게 납작한 주머니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여러 개 쌓여있는 형태인데 단면을 보면 이렇게 생겼겠죠? 그런데 활면 스포츠의 경우는 이쪽에 무슨 파이프와 같은 이런 형태로 이쪽에 관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역시 알이 텅텅 비어있다는 것은 비슷하지만 그래서 표면이 매끈매끈하고 울퉁불퉁한 것도 다르지만 실제 모양도 좀 많이 다르게 생겼어요. 하지만 둘다 스포츠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얘들은 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조명 스포츠, 활면 스포츠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 통틀어서 우리가 스포츠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 혹은 줄여서 우리가 ER이라고 부르죠. 자, 조명 스포츠의 특징 뭐라고 그랬어요? 표면을 리보솜이라고 쓰고 라이보솜이라고 읽는다. 단백질 합성을 주로 하는 라이보솜이 여기 위에 붙어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라이보솜에 여기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메신저 RNA예요. 메신저 RNA가 붙어서 여기 폴리펩타이드 체인, 단백질이 되기 위한 전구 물질을 합성해줘. 이 전구 물질, 단백질이 되기 위한 전구 물질인 폴리펩타이드를 합성하는데 이 폴리펩타이드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여기 들어가서 요 조면 스포츠 요 안으로, 요안 내부로 들어가게 돼요. 내부로 들어가서 여기서 더 이상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공정 과정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최종 산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 소포체 표면에 붙어 있는 라이보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은 조면 소포체의 내강, 요 안쪽을 내강, 영어로 루멘이라고 하죠. 요 안쪽으로 이동하거나 조면 세포체의 막에 삽입되는, 막에 이렇게 끼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모든 단백질이 다 조면세포체 위에 존재하는 라이보솜에서 만들어지는 거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라이보솜은 세포질 안에 혼자서 둥둥 떠다니는 형태로도 많이 존재해요. 여기서도 단백질이 많이 만들어져요. 단백질이 소포체 위에 있는 라이보솜에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세포질 안에 혼자 존재하는 라이보솜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맞아요. 여기 써 있죠. 물론 단백질은 조면세포체 말고도 세포질에서 둥둥 떠다니는 자유로운 라이보솜에서도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단백질을 만드는 주된 기능을 하는 조면 스포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활면 스포츠, Smooth Endoplasmic Reticulum. 표면에 라이보솜이 없으니까 당연히 단백질 합성과는 관련이 없겠죠. 활면 스포츠는 조면 세포체와는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표면에 라이보솜이 없어서 매끈매끈하고 주로 이 인지질, 그리고 이 콜레스테롤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다른 지질이죠. 이런 지질 합성에 주로 사용된다. 주로 지질 합성이라는 것은 활면 세포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골지체에 대해서 볼게요. 골지체. 골지라는 사람이 처음 발견했다고 했죠. 골지 아파라투스 혹은 골지 컴플렉스라고도 부르죠. 자, 조면 세포체에서 단백질이 조면 세포체 표면에 있는 라이보솜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죠. 여기 그린 게 이게 단백질이 되기 위한 전구 물질. 그냥 단백질이라고 얘기도 돼요. 폴리펩타이드 혹은 단백질. 얘가 조면 소포체 표면에서 이렇게 혹이 나듯이 쫙 조면 소포체 표면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결국에 목이 똑 떨어지면서 구형의 vesicle, 소낭이 만들어져요. 이 안에 단백질 혹은 단백질 전구 물질이 들어있는 거죠. 얘네들이 마치 택시를 타듯이 조면세포체 위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세포질을 둥둥 떠다니다가 어디로 가느냐? 골지체 표면에 도킹을 해요. 도킹을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단백질, 폴리펩타이드를 골지체 안쪽으로 이렇게 내놓죠. 골지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효소들이, 이 안에 굉장히 많은 효소들이 있어요. 이 단백질에다가 단백질을 여기다 뭐 이런 탄수화물 같은 것을 붙인다든가 아니면 여기다 뭐 지질 같은 걸 붙인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난 후,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 추가 제공 작업을 더 여기서 추가로 골지체에서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골지체는 이렇게 여러 개의 겹으로 이루어졌는데, 각각의 요 겹이 가지고 있는 효소들이 모두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반응, 여기서 어떤 반응, 여기서 어떤 반응, 각각 다른 반응이 일어나서 단백질을 점점
최종적인 완성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선물을 한다고 할 때, 뭐, 반지 같은 거 선물 자주는 안 하시겠지만, 이거 그냥 알반지를 주는 사람은 없죠. 이걸 포장, 예를 들어서 이러한 보석함에 넣어가지고, 또 보석함만 달랑 주는 경우도 없죠. 되게 여기다가. 포장지로 포장을 해가지고, 또 포장지로 포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 안에다 뭐, 조그만 카드도 넣어야겠고, 거기다 이렇게 예쁜 리본으로 묶어서, 그쵸?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죠. 이걸 갖다가 쇼핑백에다 넣어가지고, 쇼핑백 위에다 또 굉장히 많이 오버라죠. 막 꽃가루 같은 거 넣고, 뭐 향수도 한번 씩 뿌리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최종 선물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단백질도 그냥 요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 소포체 안에 있는 위에 붙어 있는 이 라이보솜에서 만들어진 폴리펩타이드, 이게 최종 형태가 아니에요. 단백질 최종 형태는 올바로 3차원적인 형태를 구하도록 접혀야 되고, 이 표면에 당이라든가 지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야지. 어디서 붙나? 물론 소포체에서 조금 붙지만 주로 대부분의 공정은 이 골지체에서 일어나요. 그래야지 최종적인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골지체에서는 조면 소포체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에 탄수화물을 붙이는 등 지질도 붙여요. 추가 작업을 진행하고 완성된 단백질을 여기서도 역시 골지체의 표면이 포기까지 쭉 나오면서 똑 떨어지면서 구형의 소낭의 단백질 최종분을 만들어져가지고 단백질이 최종적으로 세포 안에 필요한 곳, 세포 안에 예를 들어서 마이토콘드리아의 어떤 단백질이 필요하면 마이토콘드리아로 가게 되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 소포체에 필요한 단백질은 다시 골지체에서 역으로 소포체로 가기도 해요. 그리고 세포들은 밖으로 단백질을 많이 분비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자 세포 같은 경우는 소화효소도 분비하고 또 여러 가지 호르몬, 인슐린, 글루카곤 그런 것도 분비해요. 그걸 분비하려면은 골지체에서 만들어진 이 소낭들이 세포막으로 가가지고 여기 딱 휘전해가지고 여기 딱 붙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단백질들을, 아닌 단백질을 밖으로 이렇게 내뿜게 되죠. 그죠? 세포 외부로의 배달, 단백질의 배달까지 담당하는 곳이 골지체이다. 자, 또 하나의 세포 내 소기관, 라이소솜, 우리나라말로 리소솜, 어떤 책에는 리소좀이라고 썼어요. 자, 라이소, 앞에 라이소가 붙었으니까 어떤 뜻이 생각나요? 뭔가를 분해한다, 그런 뜻인 것 같죠? 여러분, 뭐 하이드롤라이시스, 가수 분해, 라이시스, 분해라는 뜻이죠. 분해가 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세포의 소기관. 여기 재활용 사이클 있죠? 우리 아파트에서도 매주 목요일이 재활용인데 제가 출장 갔다 오느라고 지난주에 재활용을 못 버렸더니 재활용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쌓여가지고 이번 주에 어떻게 버릴지 굉장히 고민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라이소좀은 일종의 세포 내 재활용 센터이다. 그래서 쓸모 없어진, 더 이상 필요 없어진 뭐 핵산이라든가 아니면 뭐 지질이라든가 단백질이라든가 아니면 탄수화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안으로 보내가지고, 여러분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하면 그것들 재활용 센터로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잘게 부서져가지고 또 다른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사용되죠. 그거 마찬가지로 라이소좀에서는 쓸모 없어진 세포 내 거대 분자, 단백질, 지질, 핵산, 탄수화물 이런 것들을 모아서 잘게 부셔서 가수분해 요소가 이것들을 잘게 부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세포가 다시 필요한 다른 물질들을 만드는데 그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수는 그런 역할을 해요. 세포 안에서 필요 없어진 물질들을 다 보내라. 우리 가수분해 요소들이 보내줄게. 자, 그래서 라이소좀은 세포 안의 재활용 센터로 온갖 가수분해 요소, 지질을 분해하는 요소, 핵산을 분해하는 요소, 단백질을 분해하는 요소,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요소들이 들어있어서 세포 안에서 필요 없어진 거대 분자들을 분해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수분해 요소들은 다른 거대 분자들을 막 자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요소죠. 그래서 얘네들을 마치 여러분 그 동물원에 가면은 이러한 맹수들을 격리시켜 놓듯이 이 위험한 분자들은, 왜? 세포 안에 막 돌아다니면서 다른 멀쩡한 분자들이 막 잘라버리면 안 되니까 일정 공간에 가둬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라이소좀이라는 세포의 소기관에 얘네들을 가둬놓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재활용을 위한 분해 작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죠. 자, 마이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볼게요.
마이토콘드리아는 재미있게도 지금까지 보았던 많은 세포의 소기관들이 단일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일막. 단일막이라는 것은 인지질 이중막 한 겹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인지질 이중막. 이건 이중막이 아니죠. 이렇게 된 거. 여기 이중막이죠. 여기 이중막 한 겹으로 이루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소포체라든가 골지체라든가 좀 전에 봤던 라이소좀 같은 경우. 그런데 마이토콘드리아는 이러한 인지질 이중막이 두 겹으로 이루어졌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바깥쪽에 있는 게 외막, 외막. 또 확대하면 이렇게 인지질 이중막으로 이루어져 있고, 안쪽에 있는 게 내막, 내막. 꼬불꼬불하게 되는 내막이죠. 내막도 역시 인지질 이중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인지질 이중막이 두 겹, 그래서 인지질 네 겹으로 이루어졌어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자, 외막과 내막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미토콘드리아는 재미있게도 박테리아처럼 원형의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 아직 안 드렸죠? 박테리아들은 원핵세포라고 부르는데, 제대로 된 핵이 없기 때문에, 이 안에, 혹시 세포니까 유전 정보 물질인 DNA를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이렇게 DNA들이 막 꼬여 있어요. 근데 얘네들을 쭉 펴보면 이렇게 원형이에요, 원형. 박테리아들은 원형의 DNA를 가지고 있고, 우리 진핵세포의 경우에는 핵 안에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염색체. 그렇죠? 염색체가 뒤에 요 DNA가 뭉쳐서 염색체 형태로 존재하는데, 얘를 쭉 펴보면은 선형이에요, 선형. 막 꼬이고 꼬여가지고 이런 형태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핵세포, 고등동물 혹은 고등식물의 세포에는 DNA가 이렇게 선형의 형태로, 리니어한 형태로 들어있고, 박테리아의 경우에는 동그란 형태의 DNA가 들어있어요. 재미있게도 마이토콘드리아가 가지고 있는 DNA는 이런 박테리아와 같은 동그란 형태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좀 이따 다시 배우겠지만, 마이토콘드리아가 예전에는 세포 밖에서 혼자 살던 일종의 박테리아였다.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DNA로부터 자기가 필요한 일부 단백질은 자기가 이 마이토콘드리아 DNA의 유전 정보로부터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자급자족하고 그 외의 단백질들은 세포질에서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자,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뭐 하나까지, 나머지 기능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은 ATP를 합성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 내막, 내막에는 여러 가지 효소들이 많이 존재해요. 굉장히 많은 효소들이 박혀 있어요. 이것들이 세포 호흡,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만, 우리가 호흡하면은 뭐 생리학에서 만들어 얘기하는 호흡은 갈비뼈와 이 횡격막을 갖다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폐의 용적을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허파로 하고 교환하게 하는 게 호흡이고, 생리학에서 말하는 호흡이죠. 반면에 뭐 생화학이나 분자생물학, 세포생물학에서 말하는 호흡은 세포호흡인데, 이것은 산소를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최종 전자 수용체란 말을 써요. 산소가 전자를 받아들여야 해요. 산소가 전자를 받아들이는 와중에서 그러한 프로세스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산소가 꼭 필요해요. 산소를 이용해서 ATP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세포 호흡이라고 해요.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ATP를 생성을 담당한다. 자세한 내용은 세포 호흡 시간에 알려줄게. 그래서 이러한 세포 호흡을 통해서 ATP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ATP를 많이 만들어서 마이토콘드리아가 새들어 살고 있는, 마이토콘드리아는 예전에 원래 밖에서 살고 있던 박테리아인데, 이 주인 세포에게 ATP를 일종의 월세 형태로 주는 거죠. 세포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왕창 생산하는 세포 내 ATP 공장이 바로 마이토콘드리아다. 미토콘드리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아까 마이토콘드리아의 또 다른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또 다른 기능은 나중에 세포생물학 다른 책으로 공부할 때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의 기능은 세포 자살. 세포가 너무 늙고 힘들어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세포는 세포가 자살을 하게 되는데, 에이포토시스, 세포 예정사 혹은 세포 자살이라고 부르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 프로그램에도 마이토콘드리아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나중에 좀더 고급 강의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엽록체, 이건 식물세포만 가지고 있죠. 광합성을 하는 기관이죠. 마이토콘드리아는 동물세포, 식물세포 모두 가지고 있지만 엽록체는 광합성을 수행하는 식물만이 가지고 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죠? 빛 에너지, 태양의 빛 에너지를 받아서 ATP 합성도 하고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이산화탄소를 고정해서 좀 더 큰 분자를 만들어내는, 빛을 이용해서 더 큰 분자를 만들어내는 광합성, 그죠? 영어로는 포토, 광이라는 뜻이죠? 합성, 신테시스, 합성.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는 세포의 소기관이 엽록체예요. 아까 미토콘드리아가 외막, 내막 두 개의 인지질 이중막으로 쌓여 있다고 했는데, 엽록체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겹의 인지질 이중막으로 쌓여 있어요. 외막, 내막.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엽록체는 한 겹의 인지질 이중막으로 쌓여진 내부 구조가 더 존재해요. 이걸 필라코이드 막이라고 해요. 필라코이드. 납작한 주머니 모양. 마치 뭐 바둑알을 쌓은 듯한, 혹은 뭐 카지노에서 쓰는 칩을 쌓은 듯한 그런 모양으로 쭉 이루어져 있고, 광합성이 이 안에서 주로 일어나게 되고, 이 틸라코이드가 쭉 쌓여있는, 하나는 틸라코이드라고 하고, 틸라코이드가 쭉 쌓여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그루아나라고 불러요. 그루아나. 엽록체는 광합성을 통하여 ATP와 포도당을 합성한다. 포도당을 합성한다는 말은 약간 어필가 있는 말이고, 그렇게 쓰이는 책들이 많은데, 탄수화물을 합성한다 하면 좀 더 정확하게 틀리지 않은 표현이 되고, 그것은 나중에 생화학 강의할 때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당을 합성한다는 되게 맞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광합성은 틸라코이드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주로 빛을 이용한 반응은 이 안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빛이 필요 없는 반응은 요 스트로마라고 부르는 이 안쪽의 빈 공간에서 주로 일어나게 해요. 일어나긴 해요. 우리 동물들도 광합성을 하기는 하죠. 뭐 당을 만드는 건 아니고, 탄수화물을 만드는 건 아니고, 우리 바이타민 D를 합성하는데 햇빛이 필요해서 가끔씩 햇빛을 쐬어 주어야 한다고 하죠. 그쵸? 그런 농담이 있죠. 어디 나가냐? 바깥 나가서 광합성을 하러 나간다. 네가 식물도 아닌데 무슨 광합성을 하냐? 아니, 바이타민 D를 만들어야 돼. 그쵸? 그래서 밖을 못 나가는, 자주 못 나가는 노인이나 이런 분들은 요즘 바이타민 D를 갖다가 주사로 맞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햇빛을 너무 많이 안 쓰는 것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쓰여도 물론 좋진 않지만 피부암 같은 거 유발시킬 수 있으니까요. 자, 세포 골격도 역시 세포의 중요한 세포의 소기관 중에 하나예요. 자, 세포 내부는 물로 꽉 찬 3차원 수영장 같다고 작가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근데 수영장 하면 우리가 굉장히 요즘 럭셔리한 널널한 수영장 물 안에서 뭐 굉장히 큰 수영장이 있는데, 물 안에서 노래하는 사람은 뭐 한두 명 정도, 두세 명 정도고, 나머지는 대부분 밖에 이렇게 선베드에 누워있죠, 그죠? 칵테일 마시면서. 럭셔리한 21세기형 수영장이고, 제가 얘기했듯이 아까 70~80년대 수영장은 거의 가면은 물 반 사람 반, 항상 여름 때마다 문제가 됐어요. 여기 물 반 사람 반이니까 온갖 전염병의 온상이죠. 뭐 아폴로돈병. 그래서 수영장 가지 마라 해도 뭐 수영장 아니면 갈 데가 없으니까 가가지고 물병 올마오고 막 그랬었죠. 근데 실제로 세폰의 수영장은 이쪽 상황에도 가깝다. 이런 럭셔리한 21세기형 호텔 수영장이 아니고, 그만큼 많은 분자들이 물에 녹아서 서로 부대끼고 굉장히 빼곡빼곡하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 같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세포질은 간혹 고체에 가까운, 수영장 안에도 사람이 굉장히 많으면 물인지 사람인지 액체인지 고체인지 모를 수 있죠. 고체에 가까운 젤과 같은 성질을 띨 수도 있어요. 젤. 우리가 좀 물에 가까운 건 우리가 졸이라고 하고, 물보다 좀 고체에 가까운 건 우리가 젤이라고 해요. 이쪽 여러분 묵이죠. 묵, 뭐 도토리 묵, 청포묵 이런 것들, 이쪽에 젤 형태예요. 그리고 이게 녹으면은 살랑살랑하게 쏟아지고 있는 졸의 형태예요. 세포질은 졸의 형태와 줄의 형태를 왔다 갔다 해요, 사실. 세포질을 영어로는 뭐 사이토플라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사이토졸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졸. 왜냐하면 물 같은 형태를 취하기도 하니까. 하지만 세포질은 어떨 때는 젤의 형태도 취하기도 한다. 세포는 끊임없이 자기의 세포의 유동성을 조절하기도 해요. 이렇게 세포질의 유동성 변화, 졸에서 젤로 혹은 젤로 졸로 왔다 갔다 하는 변화를 담당하는 것들이 세포 골격이에요. 길다란 세포의 막대기. 세포 안에 있는 일종의 뼈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세포 골격이 많아지면 좀더 세포가 죄에 가깝게 되고, 죄에 가깝게 되고, 세포 골격이 많이 분해가 되면 좀더 액체인 졸에 가깝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세포 골격은 크게 이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장 두꺼운 미세 소관, 마이크로 튜브, 아니 텅빈 형태예요. 텅빈 형태고, 또 자세히 보면 동글동글한 투블린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가장 가는 거, 미세 섬유, 마이크로 필라멘트. 얘는 액틴이라는 조그만 역시 구형의 단백질이 쭉 모여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로 튜블보다는 가늘고, 마이크로 필라멘트, 미세 섬유보다는 두꺼운 중간 섬유, 인터메디에이트 필라멘트. 얘는 중간 정도의 굵기고, 얘는 여러 가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바이멘틴, 뭐 이런 것들, 뭐 콜라겐 이런 것들이 다 중간 섬유를 이루고 있어요.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거죠.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세포질의 유동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세포 골격이 미세소관, 미세섬유, 중간섬유 이런 것들이 많이 합성이 되면은 세포 안에 이러한 섬유, 세포 골격들이 많이 합성이 되면 세포가 좀더 단단해지겠죠? 좀더 주혈에 가깝겠죠? 반면에 얘네들이 다 분해가 되어가지고 둥둥 떠다니는 작은 단백질로 존재하면 그때는 좀더 액체에 가까운 졸에 가까운 형태가 된다. 그래서 세포의 유동성 변화를 주로 담당하는 그런 분자들을 통틀어서 세포 골격을 이루는 단백질, 사이토스켈레탈 프로테인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세포 내부 유동성을 왜 조절해야 하느냐? 세포가 가만히 한 군데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로 왔다 갔다 움직일 때도 있죠. 그리고 세포가 분열해서 두 개로 나눠질 때도 있고, 이럴 때는 세포 유동성을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분자세포 생물학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해요. 자, 아까 진핵세포하고 원핵세포 얘기가 나왔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진핵세포. 진짜 핵을 가진 세포라는 거죠. 진짜 핵. 핵이 진짜 있어요. 그래서 크게 생물을 원핵 생물하고 진핵 생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진핵 세포를 가진 생물은 진핵 생물이고 원핵 세포를 가진 생물은 원핵 생물이에요.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대부분 원핵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원핵 세포 하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원핵 생물이라고 하죠. 박테리아, 세균이죠. 반면에 진핵 세포, 뭐 우리 같은 뭐 사람 같은 고등 동물 이거 뭐 나무와 같은 고등식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조류, 물속에서 광합성을 담당하는 단세포로 이루어져 있지만 핵이 있는 이것도 역시 진핵생물이에요. 그리고 우리 곰팡이, 버섯 같은 것들도 역시 진핵생물이에요. 그리고 아메바도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졌지만 안에 핵이 있는 진핵세포로 가지고 있는 진핵생물이에요. 자, 이런 것들 박테리아하고 헷갈리기 쉬워요. 자, 앞에서 살펴본 세포의 소기관, 마이토콘드리아, 소포체, 뭐 골지체, 라이소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세포는 진핵세포이고, 박테리아는 하나의 원핵세포로 이루어졌고, 핵이 없고 핵과 비슷한 존재로 이렇게 DNA가 어딘가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존재해요. 그렇죠? 원핵세포는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진핵세포는 아까 얘기했듯이 막으로 둘러싸인 핵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핵도 역시 두 겹의 인재질 이중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쵸? 두 겹의. 아까 얘기를 안 드린 것 같은데, 두 겹의 인재질,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DNA 같은 것들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한 겹의 인재질 이중막이 아닌 두 겹의 인재질 이중막, 즉, 인재질 네 겹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자, 아까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외부에서 살던 박테리아가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살게 되는 형태라고 했죠? 실제로 맞아요. 그래서 내부 공생설, 엔도, 내부라는 거죠? 심바이오시스, 공생. 여러분 뭐 많이 알고 있는 공생이 뭐 있어요? 지금 악어를 그리고 있는데.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 악어새가 와서 악어 이빨에 낀 찌꺼기를 뽑아먹고 살기 때문에 악어새는 뭐 음식을 얻고 악어는 뭐 행복하게 편하게 잘살수 있다. 서로 뭐 이익을 주고받는 거죠. 공생이라고 하죠. 공생. 엔도심바이오스 theory. 이건 세포 바깥쪽에서 공생하는 거, 개체 차원에서 공생하는 거고, 엔도심바이오스 theory는 세포 내부에서 누가 공생해요? 외부에서 살던 박테리아가 혼자 살던 원액 세포가 진핵세포 초기 형태의 진핵세포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야. 어떤 형태에 의해서. 들어와 보니까, 외부에 살 때는 굉장히 공격자도 많고, 상황이 굉장히 열악했는데, 들어오니까 따뜻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인에게는 자기가 만들어낸 ATP를 월세 형태로 주고, 얘에게 좀더 좋은 환경을 주고, 서로 공생하는 그런 관계가 된 거죠. 이게 엔도심바이오스 theory, 내부 공생설이에요. 그래서 원액 진핵 세포가 가지고 있는 마이토콘드리아, 그리고 식물 세포가 가지고 있는 엽록체와 같은 경우도 역시 내부 공생설에 의해서 들어오게 될 거다. 자, 그래서 어차피 세포질에서는 나중에 우리 다음 장에서 배우겠지만 세포질에서는 여러분 해당 작용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글루코스, 포도당 탄소 6개로 이루어진 분자인데, 세포질에서는 해당작용을 통해서 해당작용, 요 포도당을 갖다가 탄소 3개짜리 피루부산 2개로 나눠요. 피루부산 2개. 이 과정까지밖에 진행을 못해요. 우리가 커다란 분자를 작은 분자로 만들면 에너지가 나오게 되죠. 커다란 분자를 이루고 있는 이 결합, 화학 결합 자체가 모두 다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뭐 레고 블록 같은 걸 쌓아가지고 커다란 모델을 만들려면은 커다란 뭐 문제에서 뭐 로봇 모델을 만들었다. 이러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에너지가 필요하죠. 손가락도 움직여야 되고 머리도 생각도 해야 되고 눈으로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작은 분자들을 갖다가 모아서 커다란 분자를 만들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커다란 분자를 다시 작은 분자로 분해시켜버리면 그 와중에 에너지가 발생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포도당과 같은 어느 정도 큰 분자, 뭐 이산화탄소 같은 거는 크죠? 큰 분자를 작은 분자로 쪼개면 에너지가 나오는데, 세포질에서는 피루부산까지 완벽하게 못 쪼개고 반밖에 못 쪼개는 거예요. 반도 아니죠. 반으로 쪼개서 두 개로 만들었으니까. 반으로 쪼갰다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걸 좀더 하나의 탄소까지 완전히 쪼개면 더 많은 에너지가 일어날 수 있는데, 세포질에서는 해당 작용으로 피루부산 두 개로까지밖에 못 쪼개는 거예요. 에너지를 조금밖에 못 만드는 거죠. 계산해보면 ATP 두 분자당, 글루코스 하나당 ATP 두 분자밖에 못 만들어요. 하지만, 마이토콘드리아 안에서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 TCA 사이클, TCA 회로, 전자 전달,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을 통해서 ATP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서로 얘는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마이토콘드리아는 주인 세포에게 자기가 만들어낸 ATP를 제공해서 서로 윈윈 시츄에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살던 박테리아가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저를 이제 미토콘드리아라고 불러주세요. 미토콘드리아가 되어서 평생 우리 진핵생물의 세포 안에 살게 되는 거죠. 그죠? 미토콘드리아가 ATP를 많이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많이 만들지 몰라요. 좀 알려주세요. 나중에 다음 챕터에서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죠. 그죠? 그리고 엽록체도, 식물세포 엽록체도 역시 광합성을 하면서 혼자 살아가던 사이아노박테리아, 남세균이라고 하죠. 얘네들이 내부 공생을 통해서 식물 세포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내부 공생설 엔더심바이오스 theory에 의해서 세포 안에서 살게 된건 마이토콘드리아와 엽록체 둘다 원래는 밖에서 혼자 살던 생물이었다. 맞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생물학 신우완전연복책 3장 세포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이 책은 지금 인터넷 서점에서 살 수 있으니까 이 구제를 구입하셔서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효율적인 강의가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